여러분들께서 소변에 피가 나오실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방광염을 생각하십시오. 방광염이나 심장염이 소변에 피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소변 볼 때 굉장히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열도 좀 날 수 있고 몸살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의사한테 가셔서 항생제를 받으셔야 합니다. 그보다 조금 더 아픈 그러한 병은 신장 결석입니다. 신장에 돌이 있는 건데 신장에 돌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옆구리가 아픕니다. 왼쪽이나 오른쪽이 굉장히 아프고 그 아픈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에 배가 아프고 굉장히 이 크램프가 오고 막 뒤틀리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몸살 날 수도 있고 하도 아파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의사한테 꼭 가시겠지만 특별히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. 이럴 경우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많이 봐서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저절로 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신장에 물혹이라든지 신장암이라든지 방광암이라든지 또 남자분들은 전립선암 같은 거 전립선염도 소변에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의사분들한테 가셔서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